사람들한테 너무너무 인기가 많아야 저런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? 그런 경험 있습니까? 아, 요정이신데 뭐 온 국민이 열광했는데 무슨 소리예요? 저는 동네에서 명륜동에서 잠깐 유명한 거고 성유리 씨는 네 대한민국에서 유명한 거. 요정 역으로 나와서 그랬던 적 없는 것 같아요. 근데 이분도 요정이라 사람은 못 만났어요. 위에 이렇게 쭉 떠다녔지 이렇게 둥둥둥둥둥 떠다녀서 그래요. 네, 사람은 네. 제가 만나고 다녔네요. 네, 아까도 그 말씀 잠깐 하셨지만 남자한테 관심 없었다 그랬잖아요. 네. 보통 그런 여자들이 남자들 더 많이 울리거든요. 남자들 그렇게 못됐게 굴었다면서요, 남자들. 못되게 군 건 아니고 그때는 정말 사귀다가도 영국에 정신 팔리면은 그냥 헤어지고 나 영국 좀 해야겠어 뭐 이런 예 그래도 매력적이에요 또 사귀다가도 근데 나 대학생인데 소개팅을 한 번도 못 해본 것 같아 소개팅 한번 하면 안 될까? 남자친구 있는데 그죠? 예 남자친구한테 그냥 잠깐 소개팅을 하고 돌아오라고? 어 돌아오고 소개팅도 안 했는데 그게 어떤 건지 미팅은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소개팅도 한 번도 안 해봐서 너무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건지 나빴네요 사과드립니다 제가 너무 어렸어요 그분한테 사과드려요 네. 그러면 이제 그 나중에 또 그분을 다시 만났다면서요 그 서동유의 주인공 뒤투사 하셨네요 어떻게 만나셨어요? 그러니까 처음 사귄 남자친구가 나중에 알고 보니 영화 기자가 돼 있더라고요 영화부 기자? 네. 혹시 문소리 씨 보려고 기자 아, 아니 그런 건 아니지만 정말 저도 배우가 될 줄은 몰랐고 그 사람도 영화 기자가 될 줄은 몰랐죠 그 네. 노팅에 보면 나오잖아요 여배우 인터뷰하고 있으면 Are there any circumstances in which the two of you 그렇게 뭐 영화 같지는 않았어? 노래 나오면서 제가 이제 힘들었던 영화 이런 거 보면은 아 이제 고생 좀 그만해라 뭐 이런 얘기 해주는데 갑자기 아 아직도 날 응원해주고 있구나 이런 생각에 혹시 뭐 이렇게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? 무슨 소리지 뭐 질문 있습니다 그런 적은 없어요 아, 그분이 또 참 사람이 괜찮은 게 그렇게 영화부 기자를 하면서도 저랑 사귀었었다 저를 안다는 소리를 안 하고 다녔어요 오히려 내가 하고 다녔지. 아, 그 기자는 아는데? 뭐 이런 얘기를 내가 했지. 그분은 굉장히 그런, 오히려 저를 굉장히 보호해주는 이야. 그런 태도? 굉장히 네. 고마웠어요. 아, 좋은 사람이었어요, 정말. 문소리 씨가 차신 거예요, 그분은? 궁금하다. 살다 보면 찰 때도 있고 찰 때도 있죠. 근데 정말 남자 복 있다는 거를 느끼는 네. 게 데뷔도 남자친구분이 시켜주셨다면서요. 맞아요. 저 데뷔도 남자친구 덕에 했어요. 그분, 그 기자분. 아니요. 아니, 그, 한, 시간이 얼만데요. 한참 여러 명. 한참 여러 명이. 아니, 너무 안 사귀어보셨나봐. 위에 계속 떠다녔다니까. 요정이었나 봐 진짜. 네네네. 아니 데뷔할 때 저는 그때 서울예대 연극반으로 다시 입학을 하려고 국악번으로 합격을 했어요. 네네. 그래서 그 당시 남자친구가 시네시비를 뜯어와서 이런 오디션을 한대. 너 한번 가봐. 영화 박하사탕이라는 걸 만든대. 아. 이 사람들이 괜찮은 사람들 같아. 가봐. 아. 그러는 거여서 아니 당신이 보기에는 내가 영화배우를 할 만큼 예쁜지 몰라도 여자친구니까 나는 영화배우를 할 생각은 없어 그냥 연극을 좋아할 뿐이지 그러니까 나는 가지 않겠다 근데 남자친구가 자꾸 가보라고 그랬어 이 박하사탕 오디션이 괜찮을 것 같다고 경험삼아 가봐 그래서 정말 등 떠다 밀다시피 해서 저는 그 오디션에 간 거예요 그랬는데 이창동 감독님을 만나게 되고 네네. 영화를 시작하게 됐죠 어 그래요? 시작하게 되고 촬영을 하고 네네. 헤어졌죠. 어머 죄송해요. 나 그거보다도 아니야. 그래서 실례지만 사람의 인연이라는 게 다 헤어질 때가 있고 많은데 아니, 아무 얘기도 안 했어요. 그래요. 아니 제가 장준하 감독은 알고 있습니까? 이런 사실들은? 어떻게? 저희들은 편집하기에 좀 아까운 사연이에요. 어떡하죠? 괜찮으시겠습니까? 네, 뭐 이런 걸로 저희 사랑을 한번 시험해보겠습니다. 가정이 흔들리나 안 흔들리나. 아, 그러면 네. 장준환 감독님한테는 이런 얘기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까? 결혼 직전에
지금까지 만났던 남자 친구 이야기를 다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. 할 필요 없죠. 아니죠. 당연하죠. 잘못한 거 아니죠. 아, 그렇죠. 다만 우리 걱정이 돼서 여쭤보는 거지. 아니요. 다른 뜻이 아니에요. 그, 왜냐하면 네. 그, 다 보니까 이 스토리가 네. 있어요. 그렇죠.